그럼 마지막으로 성민님이 이 바벨로우랑 운동을 꼭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바벨로우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채널에 굉장히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한의사빌더 주성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성민이라고 합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 한 200kg 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루마니안 데드리프 지금 약간 성애자고 그거 200kg는 약간 저는 아직 좀 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그걸 한 10개 하시죠 막. 한 10개 정도 합니다. 그렇죠. 네. 완전 정자세로 꼿꼿하게 서가지고 10개를 딱 드는 걸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괴물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뭐라도 좀 뽑아 먹어야겠다 하고 바벨로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바벨로우 하십니까? 비추합니다. 예전에 운동 네. 시작할 때는 굉장히 네. 많이 했어요.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항상 플레이트를 해라. 그렇죠. 가슴은 벤치, 하체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바벨로 이게 항상 꼽히는 운동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로도를 보고 좀 조절하는 것 같아요. 요새 아, 회원분들한테 바벨로 지도하십니까? 대회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가르쳐주긴 하는데 네. 제일 마지막에 가르쳐줘요. 등운동 제일 마지막에. 왜요? 약간 어떤 이유 때문에? 바벨로우를 일단 하시는 목적을 설정을 해야 돼요. 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면 저는 네. 제일 마지막에 해도 된다 생각해요. 근데 내가 바지의 개입을 높여서 오로지 힘이 세지고 싶다. 당기는 힘이. 그러면 첫 번째로 배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목적을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보통 선택. 거두절미하고 바벨로우를 한번 조금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민님은 바벨로우를 왜 해요? 저는 지금 기준에 있어서 네 지금 기준에 있어서 그냥 당기는 힘이 세지려고 그래서 랩풀 다운하고 롱풀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근비대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바벨로우를 할 때는 딱히 어디를 타겟팅하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그러진 않아요. 생각해 보면 돼요. 바벨로우 40kg랑 네. 롱풀 40kg랑 네. 자극이 어디 게 더 좋으세요? 바벨로우예요? 네. 근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롱풀이라 네.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등만 노리려면 사실 네. 바벨로우는 그렇게 비추합니다. 뭐요? 왜냐면 이 40kg가 네. 데트헤이드랑 등근에 10kg, 20kg 정도 달려있다고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40kg를 해도 등에 박히는 거는 한 60%밖에 안 된다 생각해요, 솔직히. 아... 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바벨로우를 굉장히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바벨로우를 할 때 좀 그래도 어디에 뭔가 내가 자극을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네. 등이긴 한데 기본적인 건 광배근이 먹어야 돼요. 광배근이 근데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수직으로 당기느냐 아니면 네. 사선으로 팔의 신전을 이용해서 당기느냐에 따라서 비율의 차이긴 한데 네. 등하고 승모근 중에 고르긴 어려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등하고 승모근 둘 다. 둘 다? 네, 둘 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등등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저는 바벨로우를 마지막에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힌지를 잘 잡아야 돼요, 솔직히. 아, 그렇죠. 네. 힌지를 못 잡으면 내가 무게 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힌지를 먼저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가르쳐드리는 편이기도 하고 루마니아 대들을 오히려 더 먼저 하고 이걸 하래요. 내려가는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네. 잘 내려가면 고관절 굴곡이나 이런 것들을 잘 써서 오히려 힌지가 더 잘 잡히거든요. 그렇죠. 잘 박혀 있으니까. 네, 박혀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바벨로우를 진행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민님 네. 말씀은 약간 이게 상위 운동이라서 사실 너네들은 할 수 있는 대상이야. 사람들이 이제 갖고 나와서 이렇게 숙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갖고 나와서 숙이는 거는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 내려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잡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데드리프트처럼 그냥 딱 가서 잡고 맞아. 힌지 맞아. 다 만들고 손가락 걸고 여기서 무릎만 살짝 띄워서 끝. 그러면 힌지가 훨씬 강하게 잡혀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당기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당겨버림. 네. 근데 이러면 사실 바벨이 올 공간이 네. 여기 이제 부딪히니까 네. 이렇게 당기거나 네. 또는 이렇게밖에 못 당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당기면서 네. 상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네. 당기면서 무릎을 펴줘요.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저런 식,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박자를 네, 잘 박자를, 맞춰야겠네요. 네. 이게 바벨로우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첫 번째 랩스하고 마지막 랩스하고 상체각이 달라요. 아. 네. 상체각이 다르면 타겟하고자 하는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아. 등운동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무릎만 움직이자 라고 아. 생각하면 상체각은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래 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바벨로우를 했을 때 네. 둔부랑 햄스트링을 걸어야 된다 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상체가 일어나는 이유가 둔근이 고관절 신전 기능을 하는데 그렇죠. 둔근에만 거니까 상체가 계속 서는 거야. 아... 근데 햄스트링을 걸어버리면 아예 스트릭하게 아... 햄스트링을 걸어버리면 상체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근데 둔근에 걸어버리니까 무게중심은 계속해서 뒤꿈치로 가고 상체는 서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랩스에 그냥 이렇게 서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큐잉을 과하게 역으로 주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앞꿈치에 힘을 실으래요. 그냥 어차피 중앙에 실려해도 그 사람 중앙에 못 실어요. 어차피.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뒤로 1 빠진 만큼 앞으로 2 가라. 이래 되면 거의 0이 맞춰져요. 이런 느낌입니다. 성민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엉덩이에 힘을 주면 엉덩이 오히려 앞으로 튕겨 나가주기 때문에 몸이 쓸 거다. 그래서 햄스트링 힘을 줘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전에 다시 앞 단계로 돌아오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무릎을 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릎을 펴는 힘을 주면서 햄스트링에만 힘을 딱 주면서 엉덩이에 힘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엉덩이도 힘을 주고 있지만 최대한 햄스트링에 더 힘을 주면서 상체를 안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쵸? 루마니아 대들을 그냥 땅바닥에 찌그라요 이렇게. 네. 그럼 무릎이 조금 펴져 있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무릎을 오히려 펴면서 내 몸을 앞으로 내주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도 햄스트링이 딱 긴장이 느껴지거든요. 네. 이 모션을 바벨로에 사용하는 거지. 이 모션을. 네. 결국에는 햄스트링에 힘을 계속 주는 느낌을 탁 내줘야 엉덩이가 힘이 앞으로 안 들어오니까 네. 상체를 안 쓴다. 네. 오, 좋아. 아,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 되면 내 상체가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느낌이 들죠. 맞죠? 예. 네. 네, 그래 되면 바벨도 넣기가 더 쉬워요. 맞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성민 님 이걸 마지막에 한 이유를 알겠어요. 이거 하면 햄스트링이 좀 털리네요. 네, 맞아요. 아, 제가 어제 사실 데드리프트를 해서 약간 아픈 상태인데 하니까 딱 햄스트링이 쫙 이런 느낌이긴 하네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무릎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내 상체는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맞죠? 무릎을 펴니까 네. 툭 나가는 느낌에 가까운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만들어졌고 나는 그 공간 속으로 바벨을 쏙 집어넣었다가 그렇죠. 다시 무릎에서 빼졌다 네. 이러니까 또 오히려 다리를 좀 쓰니까 허리에 부담이 덜해지고 얘네들이 받아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힘이 세시잖아요. 네네네. 한 몇 킬로를 훈련 중량으로 해요? 좀 스트릭하게 하면 100 정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상체가 후반부에 서는 걸 감안한다 했을 때는 네. 120 정도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오히려 서서 네. 하자 하면 한 140은 하는 것 같고 손 140까지. 네. 내려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게 사람들이 데드리프트 할 때 네. 이래 내려간다고 네. 이래 내려 잡고 여기서 맞춘다고 네, 이미 빠졌구나. 햄스트링에 걸려 있어서 네. 내가 팔을 다 못 뻗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그럼 무릎이 과하게 나가게 되고 둔부에 하고 후면 텐션이 풀려버리고 부작용이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앞으로 슥 가서 그대로 접어준다는 느낌 이렇게 여기서 살짝 회전 걸어서 네. 공간 딱 잡아주고 팔만 그대로 끝 이런 느낌 여기서 딱 잡고 무릎만 살짝 펴주고 네.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첫 힌지를 잘 잡아야 되네요 네 첫 힌지를 잘 잡아야 되고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템포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요? 템포도 신경 써요 바벨 로우를 하다 보면 네. 이제 가끔씩 현타가 옵니다 무게를 너무 많이 치면 내가 어디 운동했지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럴 때 그 다음 주에 템포 운동을 해요 예, 오히려 좀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내가 정확히 어디로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섞어서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점진적 과부하가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저희 단계쯤 되면 솔직히 무게로 점진적 과부하를 올리기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좀 바꿔준다든가 뭐 템포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근데 고중량이면 고중량일수록 좀 빠르게 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오히려 느리게 쳐서 하면 이 누나 다른 데가 먹어요 그쵸. 그래서 빠르게 집어넣어주고 받아주고 빠르게 집어넣어주고 받아주고 해서 템포는 어느 정도 조절하는데 이거는 제가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 고민이 이걸 거예요 자극이 안 느껴져요 자극을 느끼는 팁도 있어요 첫 운동으로 바벨로를 안 하면 돼요 아 제일 간단합니다 첫 운동을 롱풀로 하는데 지금 이거잖아요 네. 롱풀로 그냥 앉아서 똑같이 힌지 잡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서 하면 오히려 더 잘 되네 그럼 왜 사람들은 롱풀에서는 자극을 잘 느끼는데 이건 자극을 못 느낄까요? 중력 방향, 역방향이라서 더 힘들지 않을까요? 아, 더 많이 네, 끌어다 써야 돼서 네, 더 많이 끌어다 쓰고 그리고 바벨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내 몸은 뒤로 제끼니까 네. 내 몸이 중력 방향이랑 일치가 안 해서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애초에 이렇게 버티느라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는 자극을 느낄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티드 롱풀을 하면
훨씬 더 쉽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일단 힌지가 더 강력해져요. 아... 네, 솔직히 힌지가 더 강력해져요. 왜냐하면 하는 내내 힌지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 되면 솔직히 그 강력한 힌지에서 네. 당기는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되면 다른 운동에 도움이 돼요, 솔직히.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선택권을 줘요. 너 등 근육을 키울래? 예. 아니면 당기는 힘을 키울래? 아~ 선택권을 줘요, 애초에. 아~ 그래서 당기는 힘이요 하면 네. 이거랑 펜들레이로 가르쳐주고 아~ 등 근육을 키울래 하면 저는 프리웨이트 등 운동 안 가르쳐줘요. 근데 물론 다 이렇게 말해요. 둘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둘 다 알려줄 테니 너가 너 상황에 맞게 써라. 너는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둘 다 알려줄 테니 너가 부족한 거를 적재적소에 갖다 써라. 이게 솔직히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뭘 선택을 더 많이 해요? 확실히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자다 보니까 네. 무게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 무게 치고 롱플 가서 맛있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그렇죠. 발을 끝. 밀고 그치 네. 끝. 오케이. 아, 이거 바벨로 힌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 힌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일단 지금 등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네. 왜 계속 힌지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힌지를 잘하면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바닥과 가장 가까운 면부터 힘을 써야 된다 생각해요. 내 상체 정렬하고 이런 게 다 맞춰지거든요. 내가 고립을 하고 등 운동, 가슴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힘은 하지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힌지를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아,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힌지를 버틴다고 회전을 과하게 줘서 네. 고관절 열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것 또한 상체가 서요. 그래서 고관절은 대체한 뭔가 닫아놓는 느낌, 그러니까 열지 않는 느낌, 닫는다 느낌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열지 않는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열어버리면 이 바벨 부딪힐 뿐더러 내 몸이 서기 때문에 네. 고관절이 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딱 그냥 햄스트링 걸어서 힌지, 굴곡만 딱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고관절은 닫아놓고 그대로 운동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성민님 지금 닫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약간 발 11자로 만들어 놓고 조금 더 발 앞쪽을 강하게 누르고 있는다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걸 조금 더 힘을 빼면 이렇게 벌려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쪽을 누르고 있는다는 느낌으로 힌지 만들고 무릎 펴면서 올라가고 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네. 내가 힌지를 잡고 네. 이게 만약에 여기가 좀 덜 잡히는 것 같다. 네. 까치발 한번 들어보세요. 까치발을 들면서 내 몸은 낮춰주고 상체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더 조이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런 네. 느낌을 먼저 살려주시고 까치발 더 상체는 누르고 까치발은 그렇지 까치발 힘, 상체 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버텨야 돼.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에이. 이런 느낌으로 그대로 딱 누르고 살짝, 그렇지 그러면 그대로 쫙 맞아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만 에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 무게중심 5대5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무게중심 5대5라고 주면 너 무조건 뒤에 6, 7이 돼 있어. 맞아. 무조건 앞에 6, 7을 줘야 5대5가 네. 맞을까 말까 해라고 맞아. 저는 항상 수업하거든요. 항상 제일 수업 첫 시간에 하는 게 저는 발 운동부터 시켜요. 발가락을 이렇게 누를 줄 알아야지만 이게 된다라고 하는데 동지를 만나서 반갑네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꿀팁인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네. 그 사람의 패턴이 7대3이면 네. 코치하는 입장에서는 3대7로 줘야 돼. 맞아. 그래야지 그 사람이 5대5가 맞춰져. 맞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 과하게 반대로 항상 맞아.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자신의 생활 패턴을 한번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닿을 때도 그렇고 손을 잡을 때도 그렇고 어디가 바벨이 먼저 닿는가 그걸 해서 거기가 문제면 그걸 반대로 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봤을 때 너 바벨로 할 때 무게중심 어디에 와? 뒤에? 그럼 넌 오히려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꿈치로 쏟아. 그럼 그 사람은 중앙에 느껴져. 이렇게 그렇지. 표현할 거거든요. 과하게 표현해 주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접근법이거든요. 뭔가 우리가 사실 운동을 하면서 재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건강하니까 운동하는 건데 내가 안 맞는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냥 좀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맞아지거든요. 너무 심각해. 이 정도만 아니. 이런 사람 운동 안 했겠지. 난 한 이 정도였을 거니까 이걸 이 정도만 신경 써서 운동하다 보면은 언젠간 맞아 떨어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발가락도 생각났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지켜보면 바닥을 움켜쥐어야 돼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발가락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래 돼요. 맞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발가락에 힘을 주기 이전에 발가락을 다 펴볼래? 라고 먼저 말해줘요. 네. 네. 발가락을 다 펴서 면적을 최대한 넓게 잡아보자. 맞아. 요게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움켜지지 말고 발바닥을 짓눌러 볼까?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발가락이 잡혀요. 근데 사람들이 발가락을 쥐어야 돼, 쥐어야 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래 돼요. 이래 되면 발가락 이 상태에서 운동. 맞아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 맞아요, 맞아요. 발톱으로 운동하고 있어. 지면을 최대 면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살짝 누르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발가락이 잡혀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진짜 발가락으로 바닥을 꼬집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꼬집는 게 어느 정도 센지를 모르니까 강하게 꼬집으면 꼬집을 좋다고 생각해서 꼬집으면 발가락 안쪽에 있는 엄지 발가락 쪽뼈 중족골이 뜨거든요. 이게 발가락이 떠버리면 아무런 지지 역할을 못해서. 사실 이걸 먼저 갖다 붙여놓고 뼈를 먼저 갖다 붙여놓고 맞아. 구부려야 되는데 여기만 구부리다 보니까 뜨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또 어떤 큐를 많이 쓰냐면 키보드 친다고 생각해라. 그냥 키보드 칠 때 너네 딱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딱 이렇게 하지 않냐 딱 키보드 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이제 초보자들이나 막 팔꿈치를 이렇게 돌리고 싶어 하거나 뭔가 이런 랫풀 다운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뭘 해도 약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외회전을 주라는 게 네. 상완골을 외회전을 주라는 거잖아요. 사람들 외회전하세요. 네. 손바닥이 언더그립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팔꿈치만 돌려봐. 끝. 사실 외회전이 그렇게 세게 걸어도 많이 돌아가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패러럴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아예 여기를 잡아주고 겨드랑이를 눌러보자. 이 정도가 끝. 끝이다. 끝. 너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 끝이야. 네. 이게 끝. 이렇게 잡아줘요. 아예 이거를. 그래서 자 겨드랑이 눌렀지? 그게 끝이야. 여기서 시작. 이렇게. 네. 그냥 보통 설명할 때는 외회전을 하세요가 돼버리니까 그래.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회전 내회전이 중요도에서 많이 밀린다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break the bar 뭐 등 운동은 무조건 외회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근육의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상골 외회전 뭐 광배근은 내전도 있고 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솔직히 맞아요. 저는 광배근 운동을 생각하면 맞아요. 외회전보다는 팔이 무조건 몸통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끝. 이게 끝이에요. 네, 끝. 사실 끝. 그 다음에 회전. 맞아요. 맞아. 네, 그게 끝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표현되는 거에 비해서 중요도는 떨어진다라고 그쵸. 말씀드리고 회전은.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본질적인 건 이런 거잖아요. 팔꿈치가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서 등 운동은 그냥 달라지는 건데 이걸 아무래도 좀 멋있게 설명하고 해부학적으로 막 설명하려 보니까 뭐 광배근의 기능은 내전, 뭐 내외전, 뭐 신전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막 운동하려 하다 보니까 맞아. 기괴한 자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그냥 광배근 운동은 팔을 몸쪽으로 붙이는 게 끝?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와, 무겁다. 오케이. 성민님하고 바벨로우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봤고 바벨로우를 하면서 생각이 난 것들 그런 거에 가까워요. 성민님이 말씀해주신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힌지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민님이 이 바벨로우라는 운동을 꼭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바벨로우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강력한 남자가 되시려면 하십시오.